한솔 씨 D 가상화폐 투자 좀 해요? 비트코인 있어요? 저 2,000원 투자해봤습니다. 2,000원이 뭐야? 네. 너무 무서워가지고 비트코인 막 위험하다고 막. 바로 딱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한 새로운 신상품이 하나 나와서 알려줄게요. 1월 11일에 미국에서 11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새로 상장됐거든요. 이게 진짜 역사적인 신상품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딥다이브 해보겠습니다. 근데 비트코인 뭔지는 알죠? 네. 비트코인이라는 게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익명의 사람이 만든 건데요. 2009년에 처음 발행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규모가 큰 가상화폐입니다. 내가 비트코인을 2016년에 기사 쓰려고 처음으로 사봤거든? 근데 그때 비트코인 1비트 가격이 100만 원도 안 했어. 근데 그거 얼마인지 알아 오늘? 보니까는 5,900만 원인 거야. 근데 내가 그때 샀던 건 계속 갖고만 있었으면은 그러니까는 수십 배를 벌었겠지. 이 비트코인을 사려면 한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원화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딱 4개밖에 없어요. 거기에 계좌를 새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원화를 입금할 수 있는 은행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행 계좌도 없으면은 새로 만들어야 하고요. 좀 귀찮죠. 그리고 이런 거래소를 잘 못 믿겠다는 사람, 한솔 씨처럼 무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2022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FTX라는 진짜 엄청 큰 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이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그런 코인 거래소는 왠지 사기당할 것 같고 해킹당할 것 같고 불안해서 아예 이런 코인 쪽 거래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블랙록, 피델리티 같은 엄청 큰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라는 걸 만들어서 미국 증시에 상장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사면 될까요? ETF는 주식처럼 거래하는 상장 지수 펀드거든요. 그래서 거래하는 방법이 주식하고 아주 똑같아요. 주식 계좌 원래 가지고 있는 걸로 사고 팔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훨씬 간편하죠. 그리고 내가 ETF를 사면은 그 돈을 가지고 금융회사가 비트코인을 사서 그걸 자기네가 보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실물을 소유하는 거는 고객이 아니라 대형 금융회사인 거죠. 디지털 지갑에 코인을 저장해 뒀는데 이거 갑자기 사라지면 어떡해? 도난당하면 어떡해?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 현물 ETF는 그런 걱정은 없는 거죠. 그럼 가격은 어떻게 돼요? ETF랑 비트코인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은 똑같이 움직이는데 비트코인은 24시간 주말도 상관없이 계속 거래를 하잖아요. 주말 포함 하루에 한 번 비트코인 글로벌 시세를 운용사들이 ETF 가격에 반영을 하는 형태예요. 결과적으로 투자 수익률은 비트코인에 그냥 투자한 것과 사실상 같은 거죠. 아, 어때요? 이건 좀 관심 있어요? 조금 안전해 보이는 것 같아요. 이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은 어떤가요? 실제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통계를 좀 봤는데요. 상장된 후 이틀 동안 이 ETF들에 순유입된 자금 규모, 그러니까 순수하게 새로 들어온 자금만 8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더라고요. 꽤 관심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거 지금 한국에서는 못 삽니다. 금융위원회가 이거를 한국 증권사들이 가져다가 팔면은 우리나라 자본시장법 위반일 수 있다. 그러니까 팔지 마라. 이렇게 막는 입장을 냈거든요. 혹시 그럼 언제부터 살 수 있어요? 아직 사실 그걸 잘 모르겠는 게 이렇게 금융위가 막은 게 국부 유출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금융위는 절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지만 한국 운용사들이 한국에서 비트코인 ETF를 만들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상장을 해서 그걸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고 팔면 국내 투자자들 자금이 국내에 계속 머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상품이 한국에는 없어. 다 그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마 시간을 좀 벌려고 일단 막아둔 것 같아요. 그리고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 세금 문제를 좀 생각해야 하는데요. 이게 해외에 상장된 ETF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고 팔아서 차익이 생기면은 거기에 세금을 떼요. 22%.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비트코인을 코인 거래소에서 사고 팔면 올해까지는 세금을 안 떼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우리나라 투자자들한테는 그렇게까지 크게 매력적이진 않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오면 비트코인 가격 좀 오르는 거예요? 아, 그게 20년 전에 좀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2004년 11월에 미국의 최초의 금 현물 ETF가 상장이 됐어요.
원래 금에 투자하려면 그 전까지는 골드바 이런 거를 사가지고 집에 있는 금고에 보관을 해뒀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얼마나 불편해요. 도둑 맞을까 봐 무섭기도 하고. 그런데 금 현물 ETF가 나오면서 그냥 주식 계좌에서 주식처럼 금을 사고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게 나오기 전부터 금값이 막 뛰었어요. 그리고 딱 상장이 됐는데 어떻게 됐냐? 바로 가격이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한 10% 정도 빠졌다고 해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아, 그러면 안 좋은 거네요. 그런데 이거를 좀 길게 지난 만 19년 동안의 금값 시세를 보면은 얘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400달러대 정도였던 금값이 지금 2000달러대로 뛰었거든요. 5배로 오른 거죠. ETF 덕분에 금 거래가 되게 활발해진 게 영향을 분명히 끼쳤을 거고요. 주의할 게 19년 동안 5배, 오 대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같은 기간 미국 주식도 4배 넘게 뛰었다고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엄청난 거는 또 아니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오를 거라고 혹시 보세요? 비트코인 가격이라는 게 정말 너를 뛰는 변동성이 엄청 심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측이 쉽지는 않은데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거는 기관 투자자들 중에 비트코인 ETF를 좀 담으려고 하는 수요가 꽤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상화폐는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이런 데서 잘 쳐다보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 투자자들이 뛰어드는 판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미국 SEC가 공식적으로 승인을 해서 주식시장에까지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생긴 거잖아요. 이거는 투자 자산으로 인정할 만한 거죠. 아마도 비트코인 투자의 전체 판은 아주 커지게 될 거다 라고 봐도 되겠고요. 근데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투자할 수 있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업비트, 빗썸 이런 코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실물 사가지고 디지털 지갑에 그렇게 보관을 해두고 싶어 할까요? 아니면은 그런 거 그냥 안 하고 주식 계좌에서 그냥 손쉽게 ETF 거래만 하게 될까요? 사실 비트코인을 우리가 국제 송금이나 결제나 그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 솔직히 별로 없잖아요. 대부분은 투자 목적인 거죠. 투자 목적이라면은 그런 뭐 실물 말고 그냥 ETF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훨씬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처럼 비트코인을 지갑에 직접 실물로 보관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소수가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올지도 몰라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의 코인 거래소 같은 데는 엄청난 타격을 입겠죠? P2P 개인 간 거래로 하는 거래가 거의 사라지게 될 테니까요. 그런 점도 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딥다이브의 한애란이었습니다.